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신문에 보니까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한국이 무슨 스파이를 양성하냐 봤더니만 바로 이 포상금 제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그 스파이잖아요. 몰래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뭐 수백 가지가 넘는답니다. 쓰레기 몰래 버리는 거, 뭐 밤늦게 과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이게 시험에 33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등록 중개업자. 저도 현업에 무등록 중개업자 봤습니다. 딸 자격증 가지고 하는 분들, 가족 배우자 자격증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무 자격증 빌려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빌려서 하는 사람. 자격증 걸려있긴 있어요. 사무소에 보면 걸려있는데 자격증 아니라고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무등록은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있는데 좀 저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있던데 이게 개업공개사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목회라는 걸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개업공개사들끼리 모여서 뭐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제가 한 걸 알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뉴스에 이거 뭐 신고해서 포상금 받았다고 나온 걸 보지를 못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옛날에 포상금 줄 때는 막 산에서 몰래 망원경으로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이래서 돈 많이 벌었다는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50만원 주는데 받았다고 뉴스에 나온 거는 못 봤어요. 저도 신고 못 해봤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 거짓 부정한 방법이 뭔지는 규정이 없어요. 뭐가 거짓 부정한 건지. 그래서 우리는 민법처럼 사례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어떤 방법을 하는 게 부정한 거냐 다음 4개 중에서 골라라 5개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경우 제가 현업에서 보니까 양도하는 사람은 못 봤고요. 대여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어차피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신 전속적이니까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는 걸 일신전속이라고 하죠. 일신전속적이니까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빌려주는 사람들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8천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 2-3만 명 정도는 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빌렸거나 빌려준 걸로. 그 실제 현업에서 단속하러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빌려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걸려있기는 걸려있잖아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걸려있으면 사장님 바빠서 어디 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럼 공무원이 그럼 사장님 오면 연락해라. 등록관청에 그 시청에 연락해라. 구청에 연락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누가 옆에서 빌려줬다고 민은 들어온 것만 조사한다더라고요. 민은 들어오지 않는 데는 현실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이게 컨설팅업자나 무등록업자 이런 분들이 광고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4회 시험에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신청 됐는데 받아주진 않았는데요. 소속공개사는 표시 광고 할 수 있다 없다. 소속공개사는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소속공개사는 할 수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법 조문대로 하면. 근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소속공개사가 남업 사무소에 그 광고한 게 아니라 자기 사무소 걸 광고했다면 그 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가 유권 해석이에요. 그러나 시험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받아주지 않았다고요.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는 건 안 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담당 소속공개사 누구 이름을 추가로 적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아예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는 건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안 되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거
시세교란행위. 시세교란행위가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집값 10억인데 시세가 10억인데 15억에 거래한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서 써주고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15억 거래됐다. 금매로 지금 13억 던지려고 한다. 빨리 사라. 했는데 사고 보니까 시세가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시세 조작하는 거라고 일부러 그렇게 주식에서 증권에서는 이걸 자전거래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래. 자전거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거 자전거래라고 한다고 스스로 자짜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개업공개사가 시세교란행위, 그 다음에 공동중개제한, 누구든지 공동중개제한, 이게 이제 현업에 나가면 보통 친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원래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되는데 지정 안 받고 현업에서는 전부 사설 정보망을 쓰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친목회 회비 가지고 서버 사용료 주고 자기들끼리 정보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회원업소가 아니면 사실은 매물 정보를 볼 수 없어요. 자기 회원들끼리만 매물 정보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업을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원업소를 인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나 살 사람이나 매수인, 임차인이 와도 매물이 없어서 중개할 수가 없다고요. 처음에 개업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회원업소면 그 정보망에 들어가면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협회 한방이라는 정보망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다 볼 수 있어요. 한방은. 왜냐하면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 요것만 사실상 합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사설 정보망인데 사설 정보망을 운영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라고는 해놔놓고 지정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99%가 사설 정보망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협회 정보망 이거는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한방이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왕따시키면 비회원들 못 보게 막아버리면 이게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아마 인터넷에 한번 휴대폰으로 한번 치보세요. 이게 친목회 이름인데 군포회라는 친목회가 있어요. 여기 치보면 군포회 과징금 이렇게 한번 치보세요. 그러면 군포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 원인가 뭐 받았다 나와요. 즉 왕따시켜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목회 회원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친목회 군포회 뭐 군포회도 마찬가지고 꼭 군포회가 아닌 수도 있는데 어떤 친목회 보니까 이런 친목회 회칙이 있더라고요.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회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했는데 한번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이 교수님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하길래 예 하고 악수까지 했어요. 근데 친목회장한테 적발됐어요. 그 친목회장이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까지 했다고 벌금 100만 원 내라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야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지 네가 판사냐 벌금 내라 하고 이랬더니만 또 회장한테 반항했다고 정보망 3개월 이용 정지시키더라고. 그래서 망해서 폐업했어요. 정보망을 못 보니까 중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법하고 상관없이 법으로는 하지 말라. 법으로 이렇게 공동중개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는 사람 없으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신도시는 오히려 서울은 그렇게 안 심해요. 근데 분당이나 최고 심한 데가 우리나라에서 일산이에요. 일산. 지금 이게 왕따시키는 게 일산, 대화동, 주협동 여기가 최고 심해요. 텃세, 그 일종의 텃세죠.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래서 권리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지금 비회원업소는 비회원업소보다 이런 회원업소가 권리금이 한 5천만 원 이상 비싸요. 몇천만 원 비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망을 볼 수 있고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현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친목회 관행금 5천만 원 부과되면 친목회 회장은 경제적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목회 회비 가지고 내요. 친목회를 위해서 하다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눈도 깜짝 안 해요. 돈 내도 자기 돈 내는 게 아니고 친목회 회비.
왜냐면 친목회, 이제 새로운 사람 친목회 가입하려면 뭐 몇천만 원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친목회 회칙에. 몇천만 원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회비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왕따라면서 네. 신고를 해도. 네, 신고하면 물론 처벌은 받겠지만 신고하는 사람은 더 왕따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사무소 넣어놓고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왕따 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 누가 인수할 사람도 없어요. 침묵해서 방해하면 다른 사람 돌려가면 그 인수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방해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거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만두면 권리금하고 다 주는데 거기 손해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시험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뭐 공동중개 제안하면 제안하는 걸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죠.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생겼어요. 이게 침묵회라는 게 옛날 2000년도에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2000년도 되기 전에는 팩스 가지고 물건을 공유했어요. 뭐 물건 공동중개 하려면은 그럼 어디 있는지 물건지 좀 보내라 하면 팩스로 뭐 어디 있는 거다 하고 이렇게 보냈다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다 떠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개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싫지만 또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지켜주니까 사람은 달라지더라고. 제가 실무교육 이런 걸 해보니까 시험 문제 이제 어렵게 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합격했으니까 본인들 공부할 때는 쉽게 내기를 바라고. 근데 누구나 인간 심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요거는 앞에는 개업공개사고요.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누구든지는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요즘 분양권 같은 거는 입예협의라고 있더라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런 게 있고요. 뭐 커뮤니티 운영하는 운영자, 그 다음에 동대표, 뭐 분여회 이런 데서 담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용인의 어떤 지역에는 착한 공인중개사라는 인증서를 준대요. 분여회에서. 그 분여회 회원들한테 그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고 우리가 준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해라 이렇게 담합을 하는 거예요. 뭐가 착한데요?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는 거. 10억으로 매물 올려달라면 10억으로 올려주고 다른 데는 가면 10억 올려달라면 아, 그 10억 받기 좀 힘듭니다. 요즘 이렇게 말대꾸 하면 이런 데는 이제 안 내놓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격을 담합을 해버리니까 다 중개업소 가면 전부 10억이라고 올려져 있으니까 손님들이 아, 여기 10억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용인 같은데 지금 뭐 분양가가 12억이고 이랬더라고요. 플랫폼시티 그 용인시청 있는데 이런 데 보니까 분양가가 12억씩이에요.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자, 요런 거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행정기관에서 적발해가지고 지금 이미 적발한 거 신고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으려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소제기, 쉽게 말하면 재판에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를 판결해도 보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업에 현실적으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누가 수임 돈 많이 벌겠어요? 수임료. 수임료는, 변호사는 수임료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받아도 됩니다. 단, 형사사건에 있어서 감옥에서 빼주면 얼마 주기로 한다. 이런 성공보수 약정만 무효라고 판례는 돼 있어요. 민사사건 성공보수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 100억 받으면 50% 주기로 한다. 보통 한 20-30%는 보통 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럼 누가 돈 많이 벌겠냐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힘 센 사람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권력이 센 사람이. 판사, 검사 중에서 누가 권력이 세냐고요. 검사입니다. 검사. 판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뉴스에 보면 검찰개혁 이런 말은 나오는데 판사개혁이라는 말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법원개혁이라는. 왜냐하면 검사가 잡아다가 이 사람 재판해달라 하는 사람 그게 공소제기. 기소 독점주의죠. 기소하고 공소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기소 소송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인지
검사가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하는 사람만 재판할 수 있다고요? 그럼 재판해 달라고 넘기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보상금 나와요. 근데 검사가 아예 공소권 없음 이 말은 재판에 넘길 필요 없다.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 공소권 없음은 이제 주로 그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이런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죽잖아요. 보면 공무원들이 조사받다 죽는 경우는 왜 죽겠어요? 공무원들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돼버리면 퇴직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연금. 그래서 가족 지키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면 공소권 없음 되니까 연금 다 나오고 퇴직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죽어요. 만약에 사건과 연루되면 가족 지키려고. 왜냐하면 돈 없으면 어차피 배우자한테 구박받고 평생 사니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죽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제가 공무원들 그 연수원 교육하러 가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요즘 공무원들이 잘 죽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족 지키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나옵니다. 근데 검사가 검사선에서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안 나옵니다. 검사선에 달려있다고요. 보상금 받고 못 받고 판사는 아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재판에 넘기거나 또는 기소유예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제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 하면은 아예 재판에 안 넘기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기소유예들도 보상금 나옵니다. 근데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해도 집행을 유예해도 벌금을 선고해도 무죄 판결해도 다 보상금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무죄 판결 보상금 나온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불기소 처분 아예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는 거고요. 무혐의 처분은 아예 죄가 없는 거고 기소 중지는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중지하는 거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고 없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럼 기소를 일단 중지해 놓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 손에 달려 있다. 보상금은. 그래서 뉴스에 보면 판사가 검사한테 기소 청탁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재판에 넘기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넘겨야 뭐 판사가 재판을 할 거 아니야. 안 넘기고 검사선에 끝내버리면 판사는 뭐 끝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검사만 오직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는 여기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상금 지급 나중에 이제 암기 프린트는 내드릴 겁니다. 이거 1개월, 뭐 2개월, 3개월 지금 숫자가 있는 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뭐 10년 요 정도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일, 10일, 15일, 30일, 60일, 90일 뭐 이런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따로 나중에 내드릴 거니까 암기하면 되고요. 어쨌든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국고에서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이사가 보조할 수 있다.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전액은 안 되고요.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이거 포상금 지급될 국고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냐 물어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없으면 포상금 안 주겠네 신고하려고 했더니만 이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봐야 돼. 궁금한 게 있으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곧 합격하시려면은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일단은 고민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1개월 이거는 뭐 고민해봐야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 2개월 아니고 1개월일까? 그냥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 포상금액은, 포상금은 제가 아까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포상금 지급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합의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2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 시험에 각각 50만 원 준다 X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이니까 25만 원씩 줍니다. 근데 2명이 와가지고 한 명은 40만 원 받고 나머지 한 명 10만 원 받겠다. 자기들끼리 합의해 오면
어차피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50만 원 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준다고요. 각각 지급한다 X입니다. 균등 배분입니다. 시험에는 균등 배분 대신에 각각 지급한다 X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각각 지급할 것 같으면 친구 데리고 10명 가면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근데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돈 나가는 거는 딱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건 이상이 접수됐다. 여러 건이 접수됐다. 한 달 전에 접수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되고 또 두 달 후에 접수되고 계속 접수되면 시험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X입니다. 한 명이 맨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끝이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없어요. 이미 받아가고 없는데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는데 시험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면 X라고요. 두 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것은 벌써 한 달 전에 접수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은 먼저 한 사람만 준다고 여러 명이 같이 오면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르잖아요. 10명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포상금 10명이 할게요 하면 그때는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5만 원씩 준다고요. 다만 배분 방법을 합의했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지급 방법, 포상금이 시험에 거의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지급 방법,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게 이제 벌칙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는 단순히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가면. 근데 지금 뭐 암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가장 무거운 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체계가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징역 3년 살래 벌금 3천만 원 낼래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3억이라고 해도 3년 안 살고 3억 돈 내요. 사실은. 힘들어요. 이게 3년 사는 게 남들은 금방 갖다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사상범이나 이런 거 혼자 독방에 6개월만 있어도 정신병자 된대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몇 달 있다 나오는 것 같지만 재판 받으려면 최소한 지금 감옥 가면 최소한 구속되면 두 달 이상은 있어야 돼요. 재판 받는데 한 두 달은 걸려요. 최소한. 그 두 달 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징역 벌금이라고 돼 있고 이걸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 법에 정해진 최고형입니다. 법정형. 법정형인데 근데 실제 선고형은 판사가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하. 이하 중에서 판사가 100만 원 벌금 선고할 수도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어서 벌금 1천만 원 선고받았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천만 원 선고받을 수도 선고라고 안 하고 그냥 1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4천만 원 받았다. 이거는 될 수 없잖아요. 3천만 원 이하니까. 법에 정해진 형은 3천만 원 이하지만 판사가 선고하는 거는 보통은 더 낮게 한다고 낮게. 보통 1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선고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례는 선고형은 징역이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징역받은 판례는 없습니다. 다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현실적으로는 선고형은 단 법정형은 3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등록이라고 했는데 무등록은 우리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격증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개업하려면 등록. 등록이라는 게 등산할 때 등자잖아요. 기록할 록자. 그래서 장부에다 올리는 거예요. 등록대장에다 이 사람 개업공개사다 이렇게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해요. 지금 변호사도 등록하고 법무사도 등록하고 세무사도 등록하고 공인회계사도 등록하고 다 전문직업인들을 등록해요. 지금 의사들도 병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의사들도 등록증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의사 면허증하고 등록증이 있다고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뭐냐면 주택 상한 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를테면 이런 거고요.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구금통장 이런 거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전매 가능한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판례가 분양 관련 증서가 딱지 같은 거 불법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딱지 같은 것도 원주민들한테 나오는 거,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입주권 나오는 것도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전매 불가능할 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보통 이게 입주권 같은 거 원주민들한테, 거기 살고 있던 분들한테 나오는 거는 보통 보면 뭐 이런 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인택, 이택, 생택,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아마 인택, 이택 이런 거 집어보면 나올 거예요. 생활 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것도 전매가 불가능할 때는 안 된다고요.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전매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불법으로 전매를 많이 해요. 했다가 나중에 명의 못 넘겨주겠다, 돈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판례가 어떻게 될까요? 불법으로 전매하면 안 되는데 뭐 전매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분양권도 오늘도 그 KBS에 나왔던데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에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에 뭐 투기과일지구는 1년인데 둔촌 중공아파트인데 1년입니다. 그 외엔 6개월인데 전매 제한 기간이. 어쨌든 3년 동안 전매하면 안 되는데 전매를 했어, 불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명의는 넘겨줘야 될까요? 불법이니까 명의 안 넘겨줘도 될까요? 하면 안 되는 기간에 전매를 했다고요. 그럼 명의 넘겨줘야 된다, 명의 안 넘겨줘도 된다, 불법이니까. 예? 네? 넘겨줘야. 네, 명의는, 처벌은 받고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뭐,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이런 변호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다니면서 이거 안 넘겨줘도 된다, 소송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비 지금 안 받을 테니까 만약 성공보수 받으면 그때 몇 프로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업심에서는 안 넘겨줘도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아예 불법으로 전매하면 이제 이 공급을 취소하겠다. 원래 주택법에 보면 공급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명의 다 넘겨주고 있어. 공급 취소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도 못 받게 되니까. LH에서는 명의 안 넘겨준다면 또 골 아프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그럼 LH에서는 이제 공급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좀 분쟁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명의는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 이 입주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생활 대책용 택지, 뭐 이런 것들을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안 된다. 불법일 때, 전매하면 안 될 때는 하면 안 된다. 청약 통장 이런 것도 지금 저도 옛날에 보니까 청약 통장 8천만 원에 팔아라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었어요. 청약 통장. 무조건 1순위. 예를 들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그 납입액수로 결정하거든요. 납입액수가 많은, 청약 저축은 반드시 10만 원 넣는 게 좋죠.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10만 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50만 원 넣어봐야 1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청약 저축이라는 거는. 어떤 분은 2만 원 넣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아직. 그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이게 2,500만 원 들어갔다는 건 20년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데나 넣으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를 넣든. 그러니까 이거 9천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하더라고요. 불법입니다. 그 파는 거 잘못하면 그랬다가는 공급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분양받은 게 공급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런 짓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팔았다고 해서 현실, 저도 옛날에 청약 통장 한번 팔아본 적은 있어요. 2000년도에 한 20년 전에 팔아봤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막 2천만 원 이렇게 내야 되지만 그때는 한 열몇 번 넣는데도 당첨되더라고. 한 20번 정도, 200만 원 정도 넣었는데도. 그 제가 200만 원 받고 팔아봤어요. 그걸 산 사람은 파주에다가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 분양받으면 그때는 주공아파트도 바로 전매가 가능해. 한 조금만 있으면 한 달인가 뭐 있으면 전매가 가능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만 일단 제 명의로 통장이 됐으니까 제가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돈은 그 산 사람이, 저의 분양권 산 사람이 돈 대주고 계약금, 그냥 명의는 제 명의로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전매 가능할 때 그 사람 명의로 넘겨줬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 사람 계속 전매 계속 저한테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맨 마지막에 산 사람 보니까 계약서에 6천만 원 피를 받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저보고 얼마 받고 팔았는데요 묻더라고요. 그 제가 200만 원 받았는데요 했으면 아마 그 사람 안 사고 계약 깨질 수도 있었겠죠.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자기는 6천만 원 주고 사니까. 그럼 저한테 샀던 사람은
5,800만 원 남기고 판 거잖아요. 근데 그 산 사람은 결국 제가 그랬어요. 그 이미 계약 끝났는데 그거 알아서 말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파주에 꼭대기층이 돼가지고 복층이었어요. 복층.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1억 8천인가 팔았어요. 파주에. 그 결국은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그 2000년도에는 뭐 그때 분양가가 거의 1억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파주에. 한 20몇 년 전에는. 자, 그래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중개하거나 중개를, 매매를 업으라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요거 현업에 있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해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되는데 특히 4번 이게 현실적으로 묻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4번이. 직접 거래. 자, 그러면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10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반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금정역 앞에 자기는 3천만 원에 샀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두 배 6천만 원만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요. 이러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시세가 지금 2억이 넘는데 그 재건축 막 한다고 뉴타운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저는 그때 실장으로 있었는데 개업공개사가 예, 어르신, 빨리 거래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물건 나왔다고, 예, 지금 제가 당장 살게요. 이래버리면 뭔가 이상하죠. 너무 빨리 거래를 하면,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왜 이렇게 빨리 금방 계약이 되지?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자기 그 가족 이름으로 사더라고요. 싸게. 그래서 직접 거래를 의뢰인, 의뢰인은 손님이에요. 손님 물건을 직접 개업공개사가 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직접 거래는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해당돼요. 그러면 사장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실장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배우자 명의나 애인 명의로 사는 것은 가능해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에 판례를 보면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도 오직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든 자금 집행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진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자금 출처 이런 거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친정에서 돈 받아가지고 사는 거 중개도 상관없어요. 개업공개사가. 그러나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자금 집행 등을 개업공개사가 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이렇게 싼 물건 나오면 직접 사고 또 비싸게 되팔고 이런 게 해서 돈을 벌긴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안 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협력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 협력자 명의로 사면 되겠죠. 쌍방대리도 안 됩니다.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원칙 쌍방대리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예외 없이 안 됩니다. 민법에서 우리 등기할 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대리해가지고 법무사 혼자 가서 등기하잖아요. 원래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둘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쌍방대리거든요. 그러나 그는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험에 양당사자가 강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건 뭡니까? 계약서를 개업공개사 혼자서 적는 거예요. 매도인.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쌍방대리면 매도인을 A개업공개사가 대리하고 매수인도 A개업공개사가 대리해서 자기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왜 못하고 하겠어요? 계약서를. 만약에 시세가 1억짜리인데 A가 1억보다 높게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낮게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못하고 하겠어요? 이게 시세대로 안 적고 더 높게 적거나 낮게 적을까봐. 그럼 높게 적으면 매수인이 피해보고 낮게 적으면 매도인이 피해보잖아요. 그래서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적을 거냐고. 혼자 알아서 적으라고 하면 계약서 시세보다 높게 적을 거냐고 낮게 적을 거냐고요? 높게.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착하네요. 저 같으면 물어볼 거예요. 매수인한테 싸게 사주면 얼마 줄래? 매도인한테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래? 물어보고 나한테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무조건 높게 적는다면 매수인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 만약에 쌍방대리 하면 매도인만 피해본다, 매수인만 피해본다, X라고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본다고요? 높게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낮게 싸게 사주면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사주면 내 4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익이잖아. 천만 원 시세가 1억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안 된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보통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원룸 같은 거는 임대인이죠. 임대인. 임대인을 대리해서 그냥 개업공개사가 임차인하고 계약서 쓰는 경우 많아요. 현실적으로 위임장을 건물주가 왜냐하면 원룸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중개사무소 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방대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한데 쌍방대리는 안 된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전매는 매수인이 샀다가 다시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하죠. 투기 조장. 투기 조장이 참 애매한데 투기 투자가.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면 이게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1억에 샀다가 더 받으려고 했는데 분양권 같은 거 샀다가 분양권 적법하게 중개 가능한 거는 제외되겠죠. 만약에 등기해야 되는 건데 샀다가 등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명의를 넘기는 거는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반이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이게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등 단체 구성원 이외이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도 10억에 올려라 10억 안 올리면 여기는 이제 이용 안 하겠다 우리 분야에서 절대 이 중개업소는 이용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 판례에 의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현업에서 보니까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도 하면 자격증 따고 나면 자격증 걸고 취직하려고 연락하면 자격증 걸고 하라 이런 데가 많아요. 자격증 걸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 계약이 들어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그는 양도대의 아니라는 게 판례고 유권 해석입니다. 해도 된다. 동업이에요. 동업. 어떻게 보면. 그는 해도 된다고요. 빌려주는 건 아예 중개사무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는 게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현업에서 그래서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 이렇게 불러요. 뭐 그렇게 둘이 있을 때 부르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명함에다가 자격증 없고 자기가 돈 투자했다고 대표라고 적어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현실적으로 판례는 300만 원 벌금, 약식 기소해가지고 거의 300만 원 벌금 선고하더라고요. 벌금을 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쓸 수 없으니까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것도 안 되면 소가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소장이잖아요. 이런 것도 쓸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 판례에 의하면 발품 부동산 이 간포 안에다가 발품 부동산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동산 카페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동산 카페 자격증 없는 사람이 예, 이것도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간판에다가 부동산이라는 거 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달아놓으면 손님들이 저기 개업공개사인가 보다 중개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도 이게 등록 안 한 사람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이렇게 간판 달면 안 된다. 발품 부동산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인데 부동산 중개라고 안 쓰고 부동산이라고만 써도 안 된다.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게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자격자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업을 했는데 적발되니까 난 중개업한 적은 없다. 그냥 간판만 달아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무자격자가 이렇게 간판만 달은 게 아니라 실제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두 번 등록하는 게 안 됩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일신전속적이니까 요건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중등록 두 번 등록하면 등록관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중소속 직원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주에 두 개 중에 사무소에 오전에는 A 사무소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B 사무소에 근무하고 이러면은 상도 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소속도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요. 이중사무소에 사무소 두 개 차리는 것도 안 된다. 뜻다방, 요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파라솔, 천막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거 안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도되어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양도되어 하는 걸 소개하는 것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도되어를 소개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이 뜻다방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면 뜻다방, 파라솔, 천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까지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좀 특징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요즘은 전매 가능하고 이러니까 비수도권은 거의 전매 가능하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 이게 뜻다방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한숲시티 여기 지금 용인 한숲시티라고 한번 치보세요. 인터넷에 여기 치보면 6800세대였어요. 6800세대 남사면에 있는데요. 이게 악성 미분양에서 입회난세장 한숲시티가 한숲이 대림이잖아요. 대림이 한숲이잖아요. 한자로 하면 대림, 큰숲, 한글로 하면 한숲인데요. 이 편한 세상에 용인 한숲시티라고 여기 남사면 면에 있어요. 완전 논밭 산에다가 지었는데 그 당시 분양가 한 지금부터 거의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전이네. 이게 벌써 처음에 이제 공사 시작할 때 그때 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700도 안 되는데 800만 원 그것도 면 지역에 오산이나 동탄은 거의 개발도 이신도시는 개발도 하기 전인데 그 입주 악성 미분양이었다고 입주할 때도 반 이상이 미분양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그 삼성에서 지금 반도체 그 공장 여기 세운 데 해가지고 뭐 2억 넘게 올랐다더라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대요. 완전히 면적이고 여기는 기반시설도 전혀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 MGM을 이거 하면 500만원 준다더라고. 500만원 MGM 함께 소개하면 그럼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시절인데도 이걸 500만원 준다더라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그래 분양권 전매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한숲시티 그 대림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이트를 하나 줘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손님 나오면 피 받고 팔아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전화번호를 입력한다고 내가 전화번호 받은 사람을 그 회사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받은 사람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MGM 5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그 막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 빨리 분양 받으면 피 받고 팔 수 있겠구나. 피 받아 준다고 하니까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고. 안 그러면은 청약만 해놓고 분양 계약을 안 해요. 청약률하고 계약률은 다르죠. 그 사람들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업공개사님들한테 준다고요. 500만원씩, 3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근데 단, 그, 회사, 한숲시설 조건이 천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해야 된다. 받으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막 파라솔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설치는 해놓는데 단 옛날하고 다른 점은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아예 간판도 안 달아놓고 아무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천막만 설치해놨어요. 일단 손님들은 이런 거 천막 파라솔 막 뜻다방이 있어야 아유, 핫한 지역인가 보다. 여기 분양받으면 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만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신에
누가 설치했는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 설치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고 심지어 전화까지 설치했더라고. 옛날에 뜻다방 가보면. 근데 요즘은 뜻다방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게 해놨어요. 아무것도 간판도 없고. 그럼 뭐 판례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여기 뜻다방 파라솔에서 계약서 쓰다가 적발해가 누가 신고해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내가 설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판사가 무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이게 무단으로 도로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그러니까 또 개업공에서 아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그냥 여기 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서 계약서 증명이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죄 선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파라솔 천막이 있어도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놓는다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 지금도 이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있는데 있어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거짓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가 있는데 비밀준수. 이게 뭐 시험에는 비밀준수가 출제되는데요. 현업에서 뭐 비밀누설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게 괜히 자꾸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뭐 예를 들면 실장하고 사장하고 근무하는데 남자 여자 근무하면 저 두 사람 무슨 관계냐 뭐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나 모른다. 내가 그 뭐 관심도 없다. 또 손님 뭐 집에 가보니까 저 사람 이혼하고 혼자 살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남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비밀누설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인터넷에 이름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가 다른데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 하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고 사자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을 합니다. 공개재판.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재판정에.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막 유명한 사람 하면은 방침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너무 많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로 한 이유가 비밀이 누설됐는데 또 공개재판해버리면 더 비밀이 널리 알려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뭐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그 재판하는데 또 공개재판해버리면 기자들 와가지고 뉴스에 또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면 재판 못한다고요. 반의사불벌죄예요. 명예훼손죄. 저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SNS를 많이 하니까 뭐 유튜브나 밴드나 카페나 이런 거 하는데 저보고 댓글에다가 돈만 밝히고 여자만 밝히고 강의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번만 올렸으면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올리니까 이게 뭔가 악의적이고 누군가가 이게 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래가지고 신문조서 다 적고 나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고 검찰로 넘기죠. 경찰이 처벌을 원하냐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벌은 원하지 않고 그냥 금만 좀 주려고 이랬더니만 저보고 욕하더라고요. 그럼 미쳤다고 이때까지 검찰 조사하게 했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안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인데 이러더라고요. 예, 그 처벌을 원합니다. 빨리 말해 이러더라고요. 처벌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로 넘겨서 또 검찰이 처벌을 원하냐 묻길래 돈이나 좀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을 광고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오해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면 개업공개사 돼도 매매 중개는 안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매매 중개는 가능하죠.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거는 남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집장 사는 거예요. 종물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고. 개업공개사는 그 지역의 시세를 가장 잘 알잖아요. 매 손님 계속 상대하고 하니까. 그래서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중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집 한 번도 우리 집은 못 파냐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럼 개업공개사하면 나 집 팔고 싶은데 집 못 파냐. 업이라는 거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한 번 하는 거는 업이 아니죠. 업자 업이라는 말은 직업으로 하는 게 업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 한 번 파는 거는 매매 업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번 정도 파는 거는. 그러면 몇 번 하면 업이냐. 열 번 하면 업이고 세 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판례는 거래 규모, 횟수, 대양, 받은 중개보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10번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개보수 만약에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판례인데 만약에 중개보수를 만원씩 받고 10번 해가지고 1년 동안 1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 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개보수를 3천만원 받았다면은 1000만원씩 해가지고 3건만 해가지고 3000만원 받았다면 그건 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3000만원이면 연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래서 매매 한번 하는 거는 자기 집 한번 팔아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업으로 직업을 하는 거는 안 된다. 물론 자기 집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직접 거래 안 되니까 손님한테 직접 파는 건 안 되죠. 팔려면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다른 개업공개사 명판 도장을 찍고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현실적으로 거짓된 은행 진실대로 다 말하면 그래 잘 돼요 안 돼요? 아, 잘 안 되고, 거짓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그 판례는, 예를 들면, 분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분양 광고가, 뭐, 예를 들면, 정자에게서 공중으로 직선거리 900m다, 이렇게 분양 광고가 나왔어요. 공중에서 직선거리로 조그맣게 분양 광고 밑에 보면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잘 보이지도 않게. 그래서 이게 사기 분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판사는 사기 분양이 아니라 이거는 청약 요인에 불과하다. 거짓말한 게 아니다. 청약을 하게 하려면 약간은 좀 부풀려서 말해야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계약이 잘 안 되잖아요. 청약 요인에 불과하다. 거짓된 은행이 아니고. 그래서 거짓된 은행인지 청약 요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친구 제주도에 있는 땅을 8억에 팔아달라 하더라고. 8억에 팔아주면 5천만 원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내놓자 8억에 팔아달라는 날 그 다음날 8억 5천에 팔아줬어요. 8억 5천에 계약서 쓰러 와라 바로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급하니까 8억 5천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억에 팔면 5천만 원 준다 했으니까 8억 5천에 팔면 1억 받을 걸로 생각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1억 어디다가 써야지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나 할까 이런 생각을 꿈에 부풀어 있었더니만 친구가 너 수수료는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갑자기 왜 물어보니까 한 10억 넘게 받을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계약될 줄 알았으면 한 10억 넘게 내놓을 건데 너무 싸게 내놔서 금방 그래 됐나 보다. 근데 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네가 친구라서 내가 안 판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팔았으니까 그 대신에 수수료는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친구가 못 주겠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야 미안한지 300만 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가 바로 계약한 게 아니라 제주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비행기 값만 들고 이거 진짜 그래 하기 힘들는데 진짜 5천만 원 주는 거 맞냐? 지금 내가 제주도 몇 번 그러니까 바로 계약하면 안 되고 좀 며칠 지나야 되겠죠. 안 가도 제주도 갔다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간 적은 없어요 사실 제주도. 이런 식으로 사전 정기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쉽게 거래된 것처럼 해버리니까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론적으로 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경북 정송에 있는 땅을 5천만 원짜리 산꼭대기 거의 산꼭대기에 5천만 원에 중개해달라더라고. 못한다. 그 누가 집 짓지도 못하고
못 판다. 예, 접수 안 받아. 그 못 한 판다 하니까, 아, 지금 내 압류대가 지금 빚쟁이가 쫓겨가지고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담은 얼마라도 받게 좀 해주라 이러더라고. 그럼 이거 10% 줘야 되는데, 수수료 10% 줘야 되는데 할 거냐 모르니까, 어, 10% 주겠다 하더라고. 그 또 5천만 원 이게 살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뭐 묘짜리 같은 거 하고 그냥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한다고 5천만 원 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역에 가서 중개하고 500만 원 받기로 하고 갔다가 KTX 비용 50만 원 받고 500만 원 달라 했더니만 300만 원밖에 한 거 없는데 200 다음에 찾아주면 안 되냐 묻더라고. 그걸 다음에 찾아주라 하고 그냥 왔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음에 달라 소리도 안 해봤고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5천만 원짜리 하고도 300 받고 8억 5천에 중개해주고도 300 받았어요. 그 이게 거짓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청량 유인인지 여러분들이 탄력적 사고를 해야 돼요. 너무 법을 지키려고 하고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면 거래하기가 힘들고 또 대충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고 중개사고 나면 아까 손해배상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잘 슬기롭게 현업에 나가시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를 합한 숫자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금 고용할 수 없다. 현업에 있는 분들 이걸 강의해 보니까 저는 좀 충격받았는데요. 그러면 사장 혼자 있으면 보조원을 4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사장 혼자 있으면 보조원. 이게 이 뜻이 뭐냐고.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를 더한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 고용하면 안 된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장 혼자 근무하면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최대 아니면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답은? 예, 5명까지 초과할 수 없다니까 5명 가능해. 그런데 4명까지밖에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초과 이하 미만 이걸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5명까지는 고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소속공개 3명 더 있으면 10명까지는 고용해도 되죠. 합한 숫자 5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 중개사무소라면 이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일반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직원 2명 있으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뉴스에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 전세 사기친 사람 조직원들 내세워가지고 기획부동산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중개업소에서는 뭐 이렇게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한 사례가 없고요.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태료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